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온주가 영하 11.6도까지 내려갔고, 임실 영하 11.4도, 장수 영하 11도, 전주는 영하 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모레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고 기온도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습 상담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학습 더딘 학생들을 지도 상담하는 학습 클리닉 센터입니다. 3년 전에 전북교육청과 전주, 익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됐으며 학습 상담사 1명씩 상주하며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6명의 학습 상담사 전원이 해고됐습니다. 심지어는 2017년 계획까지 다 짜게 한 후에 몇 시간 지난 후에 바로 저희에게 더 이상 근무할 필요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열정을 다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세운 해고 이유는 한시적 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부 시책 사업으로 특별 교부금을 받아 운영해 왔는데 더 이상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시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습 클리닉 운영 관련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로자들을 해고시킨 사유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놓고 그 속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자르겠다고 하는 거는 전북교육청은 또 지난 6월 발의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습 상담사의 역할을 정규교사가 대체할 수 있어 중복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학력 보장법 속에 정규직을 선발을 해서 준다는 항목이 있게 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안정된 고용 관계를 저희들이 우선하니까.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법이 언제 제정될지도 알 수 없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이 법안을 해고 사유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북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학습 상담사 해고의 속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게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똑같은 학습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과 세종교육청은 학습 상담사 전원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여서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과 기존 KTX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RT의 일반 면허를 추가로 따내면 2, 3년 안에 열차 운행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KTX보다 요금이 10%가량 싼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지난 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을 모두 더한 호남열차는 편도 62편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101편인 경부선에 비하면 여전히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기차 편수가 적어서 못 가고 모든 편리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외된 기분이 드네요. 무엇보다 전라선의 횟수가 부족합니다. 호남선은 KTX 28편, SRT 20편을 더해 48편입니다. 반면 전라선은 KTX만 운행하기 때문에 14편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전라선에도 SRT를 투입하고 기존의 KTX도 더 늘리라는 촉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호남의 고속열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차량 확보 등 예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SRT의 일반 면허를 따내야 전라선에 SRT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전라선 투입을 꺼리는 민간회사 SR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SRT는 일반 철도 면허가 없어서 전라선 운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라선의 SRT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면허 발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면허를 내주고 SR이 열차를 구입할 경우 SRT의 전라선 투입이 이르면 2, 3년 안에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전라북도에 들어서면 냄새로도 곧바로 알 수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왕궁 지역에서 나는 악취 때문인데요. 왕궁 축산 분뇨 처리장이 세 차례의 악취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크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 분뇨 처리장 인근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벌써 4년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머리가 아파 삥 돌고 아주 그냥 뭐 정신 이상할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시내 나가면은 나보고 막 사람들이 다 남편하고 피해요. 실제로 익산시가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처리장 악취를 측정한 결과 매번 배출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기준치의 13배를, 10월에는 기준치의 2배를 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뒤에 지난 21일에 다시 측정했지만 역시 기준치를 2배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악취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전북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악취 방지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배출 기준을 3차례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업정지를 내릴 경우 축산 농가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조업정지로 갈 것인가, 과징금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는 좀 방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최대 1억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축산 분뇨의 70%를 처리하는 왕궁 처리장은 시설을 조성한 민간업체가 2027년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BTO 사업장. 전라북도 이미지까지 해치는 악취 문제를 잡기 위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재량 사업비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속됐지만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놓고도 해마다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전라북도가 재량 사업비를 구체적인 항목도 없이 편성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라북도는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 즉 재량 사업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혔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라북도는 그 후에도 도의원 몫의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이 지적을 계기로 해서 편익 증진 사업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했는데 지금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졌으면 딱 해결이 됐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이. 자치단체들은 재량 사업비를 예산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치단체 예산서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로당 기능 보강에 2억 5,030만 원의 총액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경로당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 도의원 재량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어떤 사업 이렇게는 명시가 안 됩니까? 그 예산서 항목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예. 심지어 재량 사업비의 존재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취재하시는 이유가 왜 물어보시는가요? 우리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저 도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 시사기획판에서는 재량사업비 공개를 꺼리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재량사업비의 사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100원씩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버스업계 경영난을 개선하고 승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버스 요금은 전주가 1,300원, 남원 1,350원이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1,400원입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달계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AI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김제시 용지면에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사를 매입하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제거 그리고 AI 피해 감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축사 매입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의 국가 예산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제 용지 축사가 대부분 국유지라 폐업에 따른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사 주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할 국민의당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4월 총선에서 26%까지 오른 정당 지지율이 최근 10%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도부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을 큰 무리 없이 끌어왔다며 다음 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당내 최대 개파인 안철수 세력이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